무료 코딩할 표준은행의 계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설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이 지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지설이 만들어 심지어 지설은 펑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펑션일 수도 있어요. 이 펑션도 자기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은행 계좌를 우리가 구성할 거예요. 펑션이 어떻게 자기 계좌를 가지느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또 바람직해요. 쓸모가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지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해당 지설은 기준화폐 제로를 향한 포인트를 할당받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잔고가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해당 지설이 표준은행으로 국적통화를 입금하게 되면, 그렇죠? 세 가지 형태로 잔고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국적통화, 피아트 크런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준화폐와 표준화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화폐, 주식, 표준은행이에요. 표준은행이 있으면 표준은행의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이 표준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은행 속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와 기준화폐는 1대1로 서로 상관 교환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 달러와 기준화폐가 1대1 통화의 교환비 그대로 기준화폐와 각국 통화 간의 교환비를 결정합니다. 이건 외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은행 내에서는 기준화폐, 각국 통화, 그리고 표준화폐 이세 가지 형태로 잔고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 송금에 대한 간단한 그런 거래 또는 결제, 신용거래 이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입금의 경우 제가 간단히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이 표준은행에 한국 돈 10만 원을 입금한다면은 홍길동의 입금 시점에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기준화폐가 홍길동의 표준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길동은 한화로 잔고를 유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달러로 유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기준화폐로 할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홍길동의 선택입니다. 그죠? 세 가지가 다 외환시장에서 가치 변동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표준은행은 홍길동의 계좌에 99니블 입금하죠. 99니블 입금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 의미는 기준화폐 99니블의 단위죠. 그죠? 99니블에 해당하는 기준화폐가 홍길동에 대한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홍길동의 지설 아이디를 추가한단 말이죠. 모든 지설은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잖아요. IPv6 주소 형태로 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의 왈렛, 전자지갑은 역시 99니블을 향한 포인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입금 행위는 표준은행의 서명, 그리고 홍길동의 서명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죠? 두 거래 당사자, 표준은행과 홍길동 사이의 거래예요. 요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요 금액은 공간 외부의 해시 체인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구속된다고 하는 말은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입금입니다.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출금. 만약에 홍길동의 잔고가 지금 99니비인데 여기서 필리핀 이행 중에 페소화 1000페소를 인출했다. 그죠? 그러면은 1000페소에 대응하는 달러화를 외환시장에서 정부로 가져오고 그것이 20달러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0달러와 달러와 기준화폐는 1대1로 매칭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0립만큼을 차감을 합니다. 그죠? 잔고에서 차감한다는 게또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잔고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기준화폐 99립에 있던 홍길동의 레퍼런스를 삭제하고 새로이 79립에 홍길동의 레퍼런스를 새로이 생성을 하는 거예요. 왈렛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를 99립에서 79립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화폐 혹은 기준화폐가 지설에 참조할 때는 레퍼런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특정 화폐 단위가 특정 화폐 단위를 보유한 지설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준 앞에 자체도 하나의 콜백 펑션이고 기준 앞에 자체도 하나의 지슬이고 자체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록은 기준 앞에 99NIP에 할당되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거나 삭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 앞에 에서 특정 지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됩니다.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99NIP에도 홍길동이 기록되어 있고 199NIP에도 홍길동이 레퍼런스로 생성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은행 잔고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길동의 왈렛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왈렛이 가리키는 기준 앞에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99NIP을 가리키거나 79NIP을 가리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리켜야지 둘 다 가리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기준 앞에 잔고와 지슬은 1대1 관계입니다. 1대1. 1대1로 매칭돼요. 자, 그러면 국적통화나 국적통화나 표준화폐로서 잔고를 가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국적화폐 DB 혹은 표준화폐 타입 A죠. 타입 A DB에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기준화폐하고는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이 보홀 팡라오 지역에 있는 베피씨에게 20립만큼 송금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이죠. 레퍼런스를 추가하거나 그죠? 레퍼런스를 삭제하거나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를 삭제하고 새로운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그죠? 그리고 왈렛 역시도 갱신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나중에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immutable 데이터 패턴 우리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immutable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immutable 데이터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와 결제까지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래와 결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송금 서비스만 구현하고 거래와 결제 서비스는 아마 8월 이후에 구현할 거예요. 8월 이후에 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지역 편의점에서 콜라 한 병을 30페소에 구매했다고 가정하면은 그죠? 그리고 그 금액이 이러하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지금 소수점 이하 33이 생기잖아요. 0.67에서 소수점 이하 단위의 어떤 화폐 계산 금액이 도출되죠.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점 이하까지 일정한 소수점 이하까지 화폐 단위를 만들어 놓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IPv6 주소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수점 이하 정보를 기준 화폐의 부가 정보로서 기록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방식을 할 텐데 일단 두 가지 방식을 다 코딩해 볼 겁니다. 두 가지 다 방식에서 어떤 게 좀 더 메모리 효율적인지를 비교해서 결정할 거예요. 어쨌거나 IPv6 주소 자체는 거의 만경까지 만경 1경 2경 1경이 만조죠. 만조의 만배까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수점 이하 5자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입니다. 신용거래도 역시 8월 이후에 코딩할 거예요. 당장에 코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잔고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호텔에 숙박하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만큼 신용자산을 자동 생성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에 뭘 보고 신용자산을 제공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신용을 평가하는 별도의 모듈을 코딩하는 게 아마 8월 9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신용거래가 사실상 표준은행의 어떤 상당한 수익원으로서 역할하게 될 겁니다.